네, 10시 40분에 예정된 기자회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깨만 내밀면 되는 거죠? 네. 네. 아마 의원님들은 그 양 사이드로 쓰시면은 다 안 나올 수 있어서 혹시 이제 괜찮으시면 뒤쪽에 서시는 분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이사이 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좀 지체돼서요. 바로 기자회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 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이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은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이해서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재확인하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노동 의제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다섯 개 정당이 참여를 했고 총 149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서영규 의원님, 박찬대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박지혜 의원님, 박해철 의원님, 차지 의원님, 김윤 의원님, 백성 의원님, 서미아 의원님, 김재원 의원님, 서황진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전종덕 의원님, 용인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이렇게 국회의원과 당선인들 참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기자회견 준비를 사실 오랜 기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총 149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은 총 네 분의 발언을 듣고 두 분의 당선인들께서 회견문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 실천단 단장이기도 합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오늘 함께하시는 당선자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에서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주인되는 사회 만들어 가겠습니다. 5월 1일이 134주년 되는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1890년부터 노동절은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하루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노동절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일제히 단결하고 저항하는 표시의 날이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의 조건들을 개선을 하고 또 개선을 촉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에 헌신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더 나은 노동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결의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22대 당선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120시간, 주 120시간 노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지적하자 대통령이 된 지금은 주 69시간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을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노동 관련한 정책들은 그 기조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강력히 대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내일은 노동절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자 대회에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정권에서 공공기관 한전 부채를 갚는다며 공공기관 한전 KDN을 내 지분 20%를 매각하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공기관 민영화까지 시도하고 있는 이 시점, 저희들과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그 결정을 부결시켰습니다. 민영화도 막고 노동자를 위한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노동절을 맞아 이 22대 당선자들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절의 의미를 새기는 발언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찬대입니다. 내일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 노동자들이 모여 하루 8시간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외쳤던 것이 그 시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 기후 위기, 산업 전환이라는 복합 위기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 존속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정책 역시 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을 겪으며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은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19세기 노동자들의 요구를 다시 반복해야 할 정도로 후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120시간은 일해야 한다고 꺼리낌 없이 주장했고 실제로 주 69시간제를 추진했습니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를 통과한 노랑봉투법을 거부권 행사로 화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추진해 차별을 노골화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민심은 시대를 거슬러 폭주하는 윤석 열차를 막아세웠습니다. 그간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이 밀어붙이던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 역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22대 국회에서 저 박찬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저지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노동 존중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동 정책 대전환 과제 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의 역할과 다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언은 조국 혁신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신 서황진 당선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정책위 의장 서황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무능과 퇴행 그리고 무도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계가 주 4일제를 논의할 때 주 69시간, 주 6일 장시간 노동을 들고 나왔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로 파탄나는 민생은 외면하면서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심지어는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꾀했습니다. 노동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국민들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 말하지만 오히려 노동 파탄, 경제 파탄만을 초래하고 있는 퇴행적인 반노동 정책, 이제 바꿔야 합니다. 첫째,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불법 파업으로 덧칠하고 노조를 이 카르텔로 매도하여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강요하는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기 바랍니다. 노동계를 우리 경제의 한 축,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존을 넘어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 환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시달리는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셋째,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책마저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제134주년 세계노동절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반노동정책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받도록 조국 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발언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진보당의 전종덕 당선인 모시고 듣겠습니다. 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 전종덕입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외침과 인간 선언이 134주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거부권을 남발하고 69시간제를 추진하며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건폭머리로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양해동 건설 노동자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노동자는 대통령의 적이 아닙니다. 노동자도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 혐오,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노동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은 야당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함께 노동 의제를 적극 제안하고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세계 2위인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극복하고 조건 하향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조법 2, 3조를 재추진하고 5인 미만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으로 실질적인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공짜 노동 없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과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길에 진보당이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여러 노동 의제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하 공동대표 그리고 새진보연합의 용혜인 국회의원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며 제22대 국회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내일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제134주년입니다.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반노동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탄압,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다시 한번 노동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선인들은 이번 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또 저출생 고령화 위기와 기후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공짜노동, 눈치 야근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헌법상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해 오랜 기간 힘써온 노동자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공휴일로 보장되는 온전한 노동절로 기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생일인 노동절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24년 4월 30일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산업구조의 대전환 등에 맞춰서 한국 사회의 노동의 미래과제, 미래의 노동과제가 산적한 엄중한 시기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후에도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영우 대비자님. 고맙습니다. 아, 여기. 기왕 온 김에. 네, 거기만 좀 사진만 찍고 가겠습니다.